여기 도어 캐치 부분 지금 커버가 분실돼서 커버가 없고 지금 제가 나사를 풀어놨어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이 틈 쪽을 일자 도배로 제껴가지고 커버를 빼주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풀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손잡이 쪽 커버를 일자 도배로 제껴주시면 돼요. 제껴주면 나사가 있어요. 여기도 풀어주시면 돼요. 전 이미 풀어놔가지고 지금 나사가 없는데 풀어주시고. 아마 키가 처음 중간 끝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사이로 있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저쪽에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홈에 패여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데 그쪽 사이 이쪽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 사이에 손을 넣고 살짝 벌리는 틈이 벌어져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헤라를 넣어서 제껴주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여튼 램프 바로 밑에 그리고 중앙쯤에 하나 램프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쯤에 하나 있을 거예요. 예, 이쯤 예, 코너 부분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마찬가지 해서 예, 지금 키를 다 탈거했어요. 이쪽 램프 쪽이 있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여기 위에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 끝쪽에 있고 이쯤에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자 이제 탈거를 할 건데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벗겨주면 되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 부분 눌러주면 돼. 이 부분 눌러주면 이게 빠져요. 그리고 아래쪽에 커넥터 하나 빼주시고 지금 이게 보조석이라서 그런데 운전석 쪽 이게 아마 한 번에 선이 배선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램프 그리고 아마 이쪽 부분 어딘가 이게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사이 쪽에 아마 그 고무가 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잠금 레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무를 빼주시면 될 거예요. 장착은 장착하는 방법은 이게 이 상태로 눌린 상태에서 껴줘야 돼요. 잠금 레버가 여기 부분이
제가 밀어서 들어가게끔. 딱. 아, 이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딱 가지런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장착할 때는 이렇게 걸어서 껴주면 돼. 앞으로 퉁 밀어가지고 퉁 밀고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딱딱딱 쳐가지고 딱딱딱